달력 막 세가지고 40일 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순절은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비아 프렌즈 2호기. 네. 오늘의 신학공부의 지성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이것저것을 맡고 있는 황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것저것님. 아, 영상으로만 뵙다가. 그 이것저것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서 통용되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슨 책을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네, 오늘도 책 없는 언박싱. 오늘의 책은 사순절 기도 노트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든 사순절 기도 노트고요.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혹시 그 제목에 의미가 좀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기도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목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였어요.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곡이 있어요. 미사곡이. 근데 거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제목으로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가 제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이 수요일이고요. 그날부터가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달력 막 세가지고 40일 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순절은 주일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평일만 40일이에요. 사순절의 의미... 아, 어떻게 질문해야지? 사순절! 그러면은 이 사순절 기도노트 책인데 저희가 왜 사순절을 지켜야 해서 작년 기도노트 영상에 열심히 제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같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2022년에 저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 네. 근데 사순절 되면 이제 막 극기 뭘 끊고 막 미디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부활이라는 게 그리스도교에서 가지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부활과 성탄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이루어 가는데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부활 짠! 와 신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그 40일의 시간 동안 일종의 예수님의 여정이죠. 태어나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작 들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을 담아서 40일 동안에 그런 나의 생각들, 나의 신앙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순절을 처음에는 제 수요일 Ash Wednesday로 시작을 하는데 그 Ash Wednesday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젤을 이마에 바릅니다. 젤을 이마에 바르면서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다 흙이잖아요. 네. 우리 다 그냥 재예요, 재. 이거 다 타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자꾸 뭘 살려고 해요. 막 코인하고, 막 주식하고, 막 이러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재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물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 될 거니까 막 사세요.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무엇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뭘 가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평생 미워할 사람이 존재한다. 걔도 나도 쟨데 뭘 미워해.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40일 동안 뭔가를 좀 더 고민하는 거죠. 내가 뭘 자꾸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을 방해하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것들이 또 세상에 새로운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과연 그러고 있는지는 그렇게... 기도노트를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그렇죠.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저희 기도노트는 어제 부활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성령 강림까지 이제 쭉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순히 부활로 끝난 게 아니죠. 부활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가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도 이제 부활 절기죠 그게 네. 그 여정도 이 책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되게 알찬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이 기도 노트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네. 첫 번째 나올 때랑 두 번째 나올 때랑 어떤 피드백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지. 이제 사순절 기도 노트로는 두 번째고 전체 기도 노트로 치면 세 번째 책인데요. 이제 제가 대림절 기도 노트를 내고 그걸로 제 나름의 이제 사람들 조금씩 모여가지고 작은 기도 모임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걸로 해보니까
아 뭔가 좀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약간 흐름이 끊긴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전통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의미가 쇠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 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런 피드백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식문을 실어놓긴 했는데요. 확실하게 이 예식문을 통해서 본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성서 본문 그리고 묵상글 이거에 좀 더 집중하고 공동체가 함께 했을 때는 나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식문을 간소화했습니다. 그 기존에는 아침 저녁 기도 혹은 아침 밤 기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로 퉁쳤습니다. 시간대와 관계없이 원하시는 때에 이 방식을 사용해서 같이 기도하시거나 혼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또 하나 좀 특징은 전례적 교회에서는 이제 성공회에서는 본기도라고 부르는 예배 지향을 담은 기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다 같이 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지향을 담은 본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그냥 콜렉트거든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모인 사람들이 같이 나눈 일종의 공통지향을 담고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주간에는 하나만 써요. 하나의 본기도를 한 주 내내 쓰거든요. 하나를 쭉?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문을 보시면서 예식문 사이에 본기도에 어떤 걸 쓰시라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절기에 맞춰서 그 본기도를 쓰시면 그때 그 주간에 읽는 성서 본문 그리고 묵상글과 이 본기도와 연결해서 묵상하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이하게 실어놓은 건 참회 연도. 그러니까 연도라는 게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줄줄 연결된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천주교회에서는 연도가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그 기도를 연도라고 한다는데 하여튼 여기서의 연도는 그 길게 늘여진 기도를 말하는데요. 혹시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뭐 하실래요? 무릎 꿇고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고요 눈물 쿨쿨 막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참회연도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짚어내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예배 가운데서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록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부활 찬송, 부활 송가 이렇게 두 개를 실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사순절이 끝난 다음에 부활 절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작년에 있었던 기도 노트에는 예식문 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활 송가를 수록했고요. 부활 찬송이라는 걸 넣어놨는데요. 네. 이것도 되게 전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것인데 이 프로테스탄트 감성에 맞춰서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부활밤, 부활 당일에 같이 누군가가 대표로 낭송하시고 다른 분들이 묵상하시면 뭔가 끓어오르는 부활의 감사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가사를 볼 때마다 저는 약간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그 네. 예배 안에, 그 예식문 안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록해놨습니다. 올해 책에는 새로운 방식의 예식문을 좀 네. 간소화된 방식을 제가 적용해놨다고 했는데요. 이전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지난 제가 대림절 기도 노트 때 어떤 독자분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림절기 아침 기도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림절기가 끝나고 성탄절기가 시작되는데 써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시된 것 이외에 이걸 써서는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배에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편하신 방식으로 뭐 작년에 방식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 기도서를 참고하셔서 이거 똑같이 묵상하시고 같이 공동체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뭐 올해 방식이 좋다 하시면 올해 거 쓰시면 되고 내년 방식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도 방식은 사실 자유예요. 뭔가 그리고 굳이 정말 저희가 수록해드린 예배문을 쓰지 않아도 예식문을 쓰지 않고 나는 그냥 정과 읽고 혼자 기도하고 쓸 거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형식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은 전혀 안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순절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과 연결된 묵상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성령 강림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최선을 다하시면 이 책이 할 일은 다한 것 같습니다. 또 구성을 보니까 사파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파는요, 그 비하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편집장님이 국회로 민화백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꾸 뭘 그려서 올려요. 어떤 사람들은 아, 그림 되게 느낌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데 색깔만 바뀐다고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집장님이 그린 그림들이 각 장마다 좀 실려 있고 그 그림 말고 이제 십사처라고 부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러 가시는 그 길을 14가지의 장면으로 구성해놓은, 이것도 되게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인데요. 그 그림들을 수록해놨습니다. 그 그림 밑에 보면 그 그림과 관련된 기도문들을 짤막하게 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묵상해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러 가시는 그 길에 네. 있었던 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고요. 이 십사처는 전통적인 십사처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십사처는 그림이 고정돼 있어요. 아. 네, 이제 장면이 14개의 장면이 고정돼 있는데, 현대적인 14처, 15처죠, 15처. 하나가 추가돼서. 아마 내년 기도노트에는 또 새로운 그림 15개가 수록될 예정입니다. 독자분들 기도노트를 볼 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따라가면 좋겠는지. 기도노트 활용법은 작년 영상을 활용한. 자꾸 재탕을 하네. 영상이 어디에 있죠? 영상은 여기. 어떻게 막 끝내야 될까요? 끝! 오늘의 신화. 아,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것저것님과 함께 사순절 기도노트,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도노트 이 책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잠깐만 오시지 않아 이거 대림절이네요. 사순절의 의미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보내시는 그런 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목사님처럼 말해가지고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제가요? 이 책을 통해서 저 웃지 마세요. 이 책을 통해서 사순절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긴장했어. 죄송해요. 지금 자 너무 제가 비하에 누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원래 끝물 되면 그래요. 아 그래요? 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성이었고요.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 처음인데? 지금까지 해설했어. 원래 진짜 마지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데뷔. 와 멋있어.